오늘은 연못가의 대나무들이 너무 잘 자라서 죽순이 대나무로 변해가는 나무들을 일부 제거해 줄 겁니다. 묵은 대도 있고 새로운 대도 있는데 너무 많은 대나무가 성장하는 바람에 오히려 대나무 숲을 해칠 수 있는 것 같아 일부 나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숲을 가꾸는 것은 미관상 보기 좋으라고 휴식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쾌적한 공간이 되길 바래서 대나무를 키웠던 건데 세력이 워낙 좋다 보니 대나무가 엄청 자랐습니다. 그래서 농장의 산책길 주변만 대나무를 정리했습니다. 이쪽에도 큰 대나무만 남기고 작은 대나무들은 다 잘라냈습니다. 앞으로 대나무 작업이 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농장의 산책길에 있는 수국들입니다. 삼북을 해서 심어 놓았는데 올해 3년째입니다. 수국 옆에 있는 풀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수국이 꽃 피울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풀이 엄청 성장을 했는데 오늘 수국 주변에 있는 풀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농장 앞이 구름이 예쁘게 피어난 날입니다. 지난번 제초제 뿌린 것으로 인해 무성했던 풀들은 이제 잡았습니다. 이곳은 농장의 중앙광장입니다. 앞에 고라니가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대숲 안에서도 대나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꺼배기인데 대나무가 너무 크게 확대되는 것도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밀집도가 높지 않게끔 속가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앤 농장의 보리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열렸습니다.
오늘도 오이 밑순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모를 사서 심은 참깨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